우리나라의 7월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넉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. 수출이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.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.4% 증가한 607억 달러, 수입은 21.8% 늘어난 65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이로써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